선생님 이거 100% 확신할 수가 없어요. 거절 나갈 수도 있습니다. 나만 결혼을 좀 해. 네. 뭘 도와달라고 불러놓고 몇 시간째 지금 여기 갇혀 있는 거예요. 오늘은 프로포즈를 할 겁니다. 네, 또 프로포즈 콘텐츠. 엄청 많은 걸 준비했어요. 뭐예요? 이건 이제 사진 액자에 넣을 거예요. 예, 예.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초. 예. 프로포즈용 세트를 샀거든요. 예. 이거 우리 집에다 설치를 해놓고 예. 여자친구한테 또. 아, 요즘 이런 게 세트로도 나오고 참 좋은 세상이에요. 네, 몰랐어요. 여자친구한테 또 이거 깜짝 프로포즈로 깜짝 파티를 좀 할까 생각 중입니다. 아.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결혼이 처음 아닙니까? 그렇죠, 두 번째 하면은 내가 더 자연스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프로포즈이기 때문에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하고 프로포즈 준비하는 또 영상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케이. 제가 선생님 생일 때 샤넬 향수 산 이후로 처음 와봅니다. 백화점. 어우, 야, 좋아 보이긴 한다잉. 이런 건 그냥 따지. 여기 밖에서 바로 써있네. 범죄 예방 우수신서. 현대 디파트먼트 스토어 2년 만에 와봅니다. 여기서 한번 일단 내가 반지는 사실 예물로 했어가지고 지금 귀걸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귀걸이 쪽으로 좀 볼게요. 근데 좀 자연스럽게 행동하세요. 맨날 오는 것처럼 너무, 너무 두리번거리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어깨가 좀 말리긴 하네요. 아, 선생님 어깨 펴요. 오케이, 괜찮아요. 아,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아, 지하 1층이었네. 이런 거 사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거 사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귀걸이가 붙는 걸 좋아하시는지 아니면 링 형태를 보시는지. 붙는 거 위주로 했던 거 같아요. 디자인. 이거는 유인단 씨가 하면 다 이쁜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이거는 뭘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있는데. 누가 하느냐가. 이게 여성분들한테 제일 편리하게 붙는 거 아니야? 아, 그래요? 아, 그러면 맞는 거 아닐까? 3개월 끊었어. 아, 선생님 30만원짜리 사면서 3개월을 끊어요. 아, 무이자니까요. 무이자는 최대한 하는 게 남는 거야. 오드리 플라워 공방. 아이고, 가게도 이뻐요. 오드리 킹들이 까뜨리.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성황률을 단 1%라도 높이기 위해서 꽃다발 하나 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꽃다발 하나 하나요? 프로포즈를 하려고 왔는데 어떤 게 입을까요? 저도 잘 몰라가지고 꽃이란 걸 저희가 사본 적이 없는 인간들이라. 그러면 네. 흰색하고 노랑하고 이렇게 섞어서 해드릴게요. 예, 네, 네, 네. 이렇게 이게 보이시죠? 이렇게 좋아요, 좋아요. 이렇게 아마 흰색 뭐 안개꽃 이런 거 좋아하고 바빠가지고 급하게 좀 오늘 원래 꽃을 살 예정도 없었는데 제가 아니, 아무리 프로포즈를 하는데 꽃도 없이 얘가 진짜 저럴라나 싶어. 5만원 정도 그냥 해드릴 거예요. 딱 5만원. 예, 괜찮습니다. 예. 어차피 이 친구가, 돈은 이 친구가 낼 거라 비싼 것도 좋습니다. 예. 이게 신기하게 생겼네. 이거 뭐 옥수수 같이 생겼네, 이거는. 해놓고 좀 못해. 몇 년 친구예요? 저희 한 20년 되죠, 20년. 이 친구 몇 살이에요? 지금 저희 40살이요. 아, 진짜 동안이다. 아유, 아니에요. 한 25, 26? 장사 나가신다. 아, 장사 이렇게 해야 돼요. 아, 네, 진짜. 아, 장사 이렇게 해야 돼. 배선생 결혼하실 때. 너는 그냥 들판에 가서 다 꺾어 올게. 저 야산 가고. 야산 가서? 예. 네. 아, 좋네. 칡이랑. 네. 산 캐면 대박이고. 아, 산삼으로 좀 부탁드릴게요. 예. 네. 야. 근데 무슨 내키만 하네, 꽃이. 내키만 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네. 야, 진짜 너무 이쁘. 선생님, 이거 5만원짜리가 아닌데? 이게 5만원이야? 응. 네. 말도 안 되는데, 이거.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50분 남았어요. 빨리 움직입시다, 잉? 내가 여기다가 세팅하면 될 것 같은데, 여기다? 네, 선생님, 일단은 머리 구상을 빨리 하세요. 나는 진짜 모르겠고, 일단. 오, 이쁘네. 뭐? 아! Are you mad at me? 아, 붙여요. 별로 붙여요. 나랑 결혼해 줄래? 이렇게 되면 되지 않을까? 아, 결혼하기 힘드네.
결혼하기 힘들어요. 결혼 쉽지 않아. 아, 쉽지 않은 거네요. 쉽지 않아, 쉽지 않아. 아니 이게 완성돼가고 있는 거 맞아요? 개판인데. 발을 찍지 마요 선생님. 아, 네 종아리가. 아예 발을 찍지 마요. 아직 과처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예, 오해하지 마세요. 아우 지금 장단지 장난 아니에요 선생님. 어디요? 뭐... 어디 어디. 조작스레인데요. 아니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머 교대. 네 어머 교대. 선생님. 단순 방법은 선생님이 안 되겠네요. 단순 노동 방법 선생님 하시고 이쁜 거 내려갈게요. 아 그래 그래. 여러 걸음. 아 걸어 걸어. 네. 아 가자 가자. 좀 더 있어야 돼. 좀 더 일로 와야 돼. 아. 아니 나이 40 먹어서 하려니까 쉽지가 않네 이거. 이래서 결혼 일찍 해야 돼. 아. 이래서 좀 이제 해야 되나 봐요 선생님. 네,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이게 중요해요. 제가 여자친구랑 찍은 사진이 있어요. 놀러 왔을 때 찍었던 사진들이거든요. 이것도 인화를 해서 이거를 인화를 여기다 꽂아줘요. 어 선생님, 네. 선생님 진짜 지영이한테 고마워요. 아유 이 꼬집꼬집한 애를 만나갖고 이 이쁜 애가 엄청 이쁘네. 아 거꾸로 넣네. 씻고 나왔어요 선생님. 아 지금 말아서 다행이에요 그래도. 잘했네, 어? 야, 선생님. 네. 괜찮죠? 네, 괜찮네요. 네? 와. 아, 완벽하죠? 야, 선생님, 잘됐네. 괜찮죠? 와. 이렇게 해서, 추억의 사진을 보면서, 딱 걸어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렇죠. 네, 딱 하면서, 여기 와서. 아, 선생님, 진짜, 선생님, 근데, 죄송한데, 네. 이렇게 프로포즈 하실 거죠, 지금. 기본은 합시다. 선생님, 저 나이키 티셔츠 입고 프로포즈 하신, 저도 준비해왔어요, 선생님. 아, 그래요? 예. 타러 옷 준비해왔잖아, 아, 이렇게. 바람이겠네. 어디다 말까? 직접 쓴 손편지. 여기다가, 직접 쓴 네. 손편지 내겠다. 요거, 요렇게 되고, 여기 이제, 산 귀걸이. 귀걸이가 여기 앞에 안에 있고. 귀걸이가, 아하. 아니면 한 요렇게? 응. 요렇게. 아 좋네. 이 분빛하고 다 괜찮네. 아 좋네 좋네. 재밌게? 아 좋네. 아 힘들었다. 한 시간 반 걸렸다. 야. 땀 엄청난다. 아 떨려. 너는 방에 숨어있고 네. 나는 여기 이쪽 라인에 숨어있을게. 네 지금 방에 숨어있을게. 아유 긴장돼요. 아, 갑자기 떨려. 아 갑자기 심장이 너무 떨려. 나는 왜 긴장되는 거니? 아, 갑자기 심장이 너무 떨리는데? 그니까요. 시간 다 됐는데? 그니까. 눈치 가면 도망간 거 아니에요? 귀걸이 원래 하고 다니는데 안을 안 하고 안을 안 하고 다니던 목걸이도 하시고 선생님 이거 100% 확신할 수는 없어요. 거절 당할 수도 있습니다. 나랑 결혼해 줄래? 아 진짜 감동받은 거 맞아? 별로 감동받은 거 맞지 않아? 만들어진 감동인 거 같아. 내가 봤을 때 거의 지금 이 사진은 우리 놀러 갔을 때 사진들이야. 근데 준비는 이틀을 했는데 프로포즈는 한 1분 내외로 끝났네요. 미션 컴플리트. 예.
그러네. 선생님, 제가 한잔 따라드릴게요. 아, 고맙습니다. 아, 선생님, 축하드립니다. 아, 고맙습니다. 아, 성공 못할 줄 알았는데. 아, 고맙습니다. 잘하셨어요. 아, 고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제가 한잔 따라줄게요. 저 역시 축하드립니다. 아, 고마워요. 네? 어, 축하해, 축하해. 어. 아, 같이 준비하고. 어쩌다가 이렇게. 어, 어쩌다가, 너비 같은 놈 만나가지고. 아, 어쩌다가 만나가지고. 어쩌다가 코가 꼈어, 이미. 어떡해. 아, 아, 크리미한 콜라네. 네. 아, 아, 잘먹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쨌거나 일단 둘 중에 하나는 먼저 가네. 아유, 축하, 축하해요. 고마워요. 얘는 나랑 만날 20대부터 만나, 그렇게 결혼을 빨리 하고 싶다고 말하던 애인데, 어, 너, 처음이, 처음이죠? 그러니까. 아, 내가. 처음 맞죠? 처음 맞죠? 어쩐지 되게 내가 능수능란하게 잘하지 않았어요? 아, 프로포즈를? 너무, 너무 잘했어요. 한치의 네, 실수 없이. 네, 계획적으로 나를 막. 왜 했을까요? 네. 맞아요. 맛있겠습니다. 맛있네. 우와. 남자야. 지영이한테 앞으로 이제 목숨 걸어요. 예? 네? 자꾸 나랑 둘이 있을 때 힐끔힐끔 거리지 마시고. 위험하니까 본 거예요. 아, 위험하니까. 차올까봐. 차올까봐. 엄마가 차심하라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프로포즈 한 날 끝장내려고 그런 거예요, 선생님? 프로포즈 한 날 끝장내려고. 내버리겠다, 그냥. 아니죠, 아니죠. 아니죠. 아, 근데 해보니까 재밌네. 나름. 선생님은 큰일 났어요. 선생님 이거 준비하려면 선생님 어떡하려 그래요? 지금 그래도 연습했잖아요. 연습 오늘. 알지? 자 이거 이거 구매하는 것도 쉽지 않아서 선생님 제가 이번 주 내내 11시 12시 끝났는데 새벽에 남아갖고 이거 다 서칭해서 그래서 고생스러웠다? 그래서 너무 즐거웠다. 그렇죠. 보람되고 우리 인생이 진짜 크나큰 키포인트는 진짜 유튜브를 같이 한 거예요. 그러면서 결혼도 했잖아. 결혼도 했잖아. 그거 없었으면 우리 큰일 날 뻔했어요 진짜. 그러니까 지금의 나를 구성하는 내 삶의 모든 게 지금 이 식탁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요. 유튜브 있지, 너 있지, 어? 여자친구 있지. 그럼요.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근데 아, 나는 진짜 오늘 좀 지영이가 울 줄 알았는데. 아. 나도 좀 나도 그런 거 아, 기대했거든요. 예. 어떡하지? 반응이 아, 목석이야. 반응이 이제 축하드리니까 안주 하나 드세요, 선생님. 안주. 아, 정말로 아. 안녕하세요. 축하드립니다. 아, 이거 손에 차면 아, 씨. 지금 먹어. 아, 나 근데 아. 지영이 분명히 밥 먹고 왔다는 줄 알았어. 아. 지영이가 생각보다 잘 먹네. 생각보다 잘 먹네. 밥 먹었다 그랬는데. 예. 야, 라면 하나 끓이자. 라면 하나만 끓여갖고. 라면을 백숙 국물로 끓이게요. 아, 그래. 육수로. 아, 그래. 그래. 겁나 맛있을 것 같잖아. 오, 맛있겠다. 고기 좀 먹어. 네, 주세요, 주세요. 뼈 먹을래, 뼈? 뼈 먹을래? 주세요, 주세요. 아니, 먹을 날이니까. 아, 고맙습니다. 오늘처럼 기쁜 날, 좋은 데인데. 아, 좋은 데인데. 좋은 날인데, 오늘. 한 잔 안 마실 수 있어요? 좋은 날인데, 오늘 같은 날? 그렇죠. 아유, 계속 줘야 될 텐데. 이제 나밖에 안 남았다. 어? 어. 지영아, 힘내자. 지영아, 어떻게. 아니, 그래, 아, 내가 힘내. 제가... 오빠, 내가 힘낼게. 아, 그래, 힘내자. 이거 어떻게. 내가 힘낼게. 나밖에 안 남았잖아, 이제. 아, 나는. 친구들도 다 결혼식을 내가 외국에 있을 때 해가지고 한 번도 내 친구 결혼식을 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또 나도 결혼식을 안 하니까 그러면 사회를 2초만 더 바뀌게 됐었는데. 그러니까 맞아 원래. 아 그거 제대로 될까요 이게? 난 바로 그냥 아버지 네. 팔굽혀펴기부터 시키고 엄마 앉았다 일어섰다. 내일 모레 70이신 분들을 팔굽혀펴기 시킨다? 친구 중에 이거 LED 등을 추로 안 쓰고 진짜 촛불을 하는 애가 있어. 아, 어, 맞아. 집안 온도가 한 7도 올라가. 균온도. 아. 여자친구가 문을 열자마자 아 싫어. 아 바로 문 닫고 나갔어 그냥. 그런 거 어때? 아, 좀 고민했어? 그 야외에서 모두가 다 보는 그런 곳에 공개된 촛불은 아. 어때? 지금 이 순간 하면서 막. 아니 아니 어 굳이 안 해도 괜찮아요. 한번 하자 한 번 더 하자. 안 해도 괜찮아요. 안 해도 괜찮아요. 한 번 더 하자. 아 재밌겠네. 한 번 더 하자. 선생님 할 때 저요? 제가 좋은 그림 하나 만들어줄게요. 재밌게 갑시다. 어 지영이가 나한테 술 잘 못 먹 그렇게 말하면 안 될 텐데 술 많이 먹고 나랑 부비부비했던 거 기억 안 나신다고 하네.
첫날 그렇게 술을 많이 먹고 저랑 그렇게 심나게 춤을 잘 추시던 지영님. 왕년에 홍대 좀 주려고 아니야. 댄싱 키우는 친구분들을 만났는데 네. 쓸고 다녔다고 하시더라고 왕년에. 아네 네, 축하드립니다. 아 고맙습니다. 아, 저, 축하드립니다. 아 축하해. 축하드리고 둘이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잔이도 사랑이 이렇게 넘쳐 흐르는 좋네. 그런 집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 사랑이 넘쳐 흘러라. 사랑이 이렇게 넘쳐 좋네, 흐를 좋네. 때까지 그냥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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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갑니다. 김마통 잠깐 갑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해요. 고마워. 다시 봅니다.